병원한 갤러리에서는 이현진 작가의 개인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현진 작가의 작품에는 팝아트적인 요소가 보이는데요. 팝아트란 1950년대 미국을 중심으로 대중과 친화적인 예술의 장르로 발전해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친 미술 장르입니다. 지금도 대중들의 사랑을 받으며 진화하고 있는 미술의 한 경향으로 현대미술의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당시 팝아트는 신문, 만화, 광고 등 매스미디어를 활용하여 순수 예술과 대중예술이라는 구도를 타파해 나갔습니다. 대표적인 팝아트 화가로는 앤디 워홀이 있는데요. 앤디 워홀은 마릴린 먼로, 엘비스 프레슬리 등 유명 인사와 만화 캐릭터를 차용해 일상 속 예술을 선보입니다. 앤디 워홀이 작품 속에 만화 캐릭터를 차용했듯이 이현진 작가는 다양한 만화 캐릭터를 활용해 그림을 그립니다. 이처럼 익숙한 이미지를 하더라도 그것을 새롭게 보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작가의 눈인데요. 이현진 작가는 여행에서 소재를 찾습니다. 여행은 우리에게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요. 작가의 숨겨진 세상 시리즈는 여행에서 찾는 소재를 캐릭터로 나만의 세상을 보여줍니다. 숲속 숨겨져 있는 캐릭터들은 현실 도피에 대한 장치로 무거운 일상의 자유와 행복을 느끼게 합니다. 캐릭터들은 우리의 일상 모습으로 휴식을 취하거나 장난치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 연령층에서 사랑받는 미키마우스, 곰돌이프, 스누피, 톰앤제리 등을 통해 가족간의 사랑, 친구간의 우정을 보여주어 우리의 일상을 재미있는 상상으로 들여다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미지 차용은 쉬운 게 아닙니다. 이미지를 재사용할 수 있지만 작가의 생각은 도창성이 있어야 합니다. 도창성 없이 베끼는 것은 예술이 아니며 이현진 작가처럼 작가의 독창적인 생각과 기존 이미지를 차용해 쓴 것이 예술입니다. 이현진 작가의 상상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전시는 9월 22일까지 합니다. 위로와 힐링의 아트 백신, 병원한 갤러리.